당시에는 어제장이랑 좀 비교하면은 시장 분위기 그리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어제 또 2800선 탈환해서 이제 2810선 완전히 안착하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긴 조정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은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오늘 파이널샷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런 시장 안에서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반등해주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바로 전선주인데요. 이 한 달간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러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간밤에 S&P500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밤에 S&P500이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한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S&P500은 사실 이 장을 시작을 할 때 5,500선까지 뚫어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막판에는 3대 지수가 약간 좀 밀리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뭐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빠지는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그리고 메가캡 테크 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메가캡 기업들이 좀 과매수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요 외신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얼마나 올라갔을까를 외신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평선보다 약 33%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약 34%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과매수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3%, 애플은 17%가량,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 현재 50일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시장이 좀 과매수 권역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S&P 500 내에서 이 M7 기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이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체로 50일 이동평균선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의 기업들은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약간 낮은 흐름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과열이 되긴 했지만은 M7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과열인 거지 전체 시장의 과열은 아닐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삼성증권 측에서는 약간의 쉼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주 긴 조정은 아닐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수 전체와 달리 과열 구간 기업의 숫자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버블닷컴과는 닷컴 버블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요. 지금 뭐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해 이 전체 매출 성장이 500% 이상 나오는 엔비디아가 사실 S&P 500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은 부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 과열이 본질이기 때문에 지수 신고가 경신도 결국에는 M7 덕분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만 받쳐 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조정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약간의 쉼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부분을 보고 리스크로 현재 삼고 있을까요? 결국엔 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운임지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월 24일까지만 하더라도 상해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기록한 바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3,000포인트를 끌어내고 이제 3,400포인트 가깝게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중국에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 중국 측에서 자신의 물품을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빨리 팔아치우자라는 중국의 속내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내 갈등도 고조가 되고 있고 비가 안 내리는 파나마 운하로 인해서 배가 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운임지수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해운업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화주와 이 물류기업이 모두 패닉에 빠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운임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이렇게 배로 사실 물품들을 날라야 하는 가전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물류비가 1,145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LG전자 측에서는 지저화처 리스크로 운송비 증가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봤을 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컨테이너를 보낼 때 원래는 2,500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약 3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낼 때 약 8,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업계에서는 만 달러를 우리가 주겠다, 약 1,300만 원을 주겠다 그래도 이 실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비용이 붙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보내야 할 물량의 30%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표면화된다면은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질 테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등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선주가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선주 상승하고 있는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두 달간 흐름은 이 구리 가격과 함께 그 흐름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구리 가격 말 그대로 급등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지난 5월 중순을 확인해보면 이 구리 가격 톤당 11,000달러 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터치한 이후에 지난 4주간 13%가량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9,600달러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하락세를 보인 그 원인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구리의 재고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구리 재고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침체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그리 쉽지 않다. 침체된 상황을 보이면서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때문에 예년보다 재고가 증가되고 있는 시기, 그 재고가 많은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 하락세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리는 이러한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로 사용이 돼 왔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사용이 된 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구리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구리 값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가 된 고용지표 예상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구리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요인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이 전선주들은 좀 어느 정도 한 달간의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17일 한 달간 이 구리 가격 평균적으로 이 전선주 20%가량의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선주가 한 달간 어찌 보면 가격 조정을 겪었는데 바로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급등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전선주 전반적으로 종목의 힘이 강력한데요. 이러한 상승세를 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간 가격을 계속해서 좀 잃어가면서 상승 부분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주가 두 자릿수의 이 수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 가격으로 인해서 이 전선주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불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상쇄할 만큼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다, 긍정적인 힘이 많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힘들이 이 전선주의 상승의 힘이 더 되어질 수 있을지 그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선주 상승의 키워드는 수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던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 증가가 이 전선주의 힘을 계속해서 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지표 회복, 구리 가격 안정, 초호황기에 들어선 전력 산업 이 세 가지를 이 주가 상승의 반등 요인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보인 반등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강력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소비 판매 지표로 살펴보면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뭐 대표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제한적인 광물인 만큼 이 구리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 산업에 대해서 초호황기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사이클을 두고 이 슈퍼 사이클 15년 만에 도래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맞이한 사이클에 비해서 더 오래 갈 것이고 더 강력한 수준으로 전력 수요를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수요 증가 추세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발 글로벌 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오늘의 저희 파이널 컷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프라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미국 송전 인프라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인데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폭염, 역사적인 폭우가 예상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더 자극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 폭염을 앞두고 더 빨리 이 전력, 노후화된 전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빠른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자체에 대한 전망이 강력합니다. 지금 전기화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이 강력한 상황 안에서 이 전기는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기로 보고도 있고 또 이 전기는 아무래도 온실가스 감소에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력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2021년에 15.8%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10년 후 2031년에는 27.5%까지 전기 자체의 사용을 늘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움직임에서도 이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의 사용, 이 우리의 전력주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